이런 김밥이 있어. 그거 너무 많잖아. 뭐가 많아요? 야채가 너무, 그거 너무 많아, 이거. 근데 밥이 네. 너무 적어. 밥을 넓이를 좀 아니, 더. 이게 나는 김밥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모님이 이렇게 드시라는 얘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밥심으로 살아가시고 조금 드시는 걸 그냥 부시라고 손이 조금 떨려요. 어머니 식단이 골고루 해요. 맞아. 얼마나 살찌는구만. 아니, 야채도 어머님, 야채도 안 좋아하세요. 안 드시죠? 에이, 야채 좋아하세요. 후 드시더라고.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봐봐요. 아, 이거 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드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손이 가는 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여성인지라 항상 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거든요. 쓰셨어요? 그럼요, 어머님도. 내가 우리 집에 뭐 있는 거 봐. 라면이 있나, 콜라, 저기 뭐, 저 음료수가 있나, 고기가 있나, 냉장고에 다 청소해봐, 뭐가 있나 봐봐. 냉장고에 다 청소해봐, 뭐가 있나 봐봐. 치워볼까? 이따 쳐봐봐. 이따 쳐봐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무조건 보내자니까 보지도 말고. 가만있어봐. 아니 그 뭔지 모르는 걸 봐서 뭐하냐고. 저게 뭐가 있어. 우리 참치김밥 해갖고 고소하게 한번 맛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그래도 뭐. 참치가 들어가야지. 아 이제야 마요네즈. 그렇지. 보면서 맛있게 마요네즈를 짠뜩 넣어서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성인을 성인을 봐서 하는 느낌 나는데 이게 맛있죠. 네? 누가 먹어도 맛있죠. 맛을 이게 맛을 이게 먼저 하셨어요. 맛있다고? 맛있어요. 야 정말 오늘 호사하시는 거예요. 와, 영화 같아요. 장모님 보시고 요 슈퍼 좀 나갔다 올라. 자가용을 한 대 끌고 가야 된다. 왜요? 이거 안 가이고 되네. 뭐 한 번 먼저. 다운타운 또 나왔네요. 후포리 다운타운. 야 이네 엄마, 우리 백년 손님 왔다 또 왔다. 아니, 라면, 하지 아니, 라면을 집에 놔둬야 정오 오면은 먹죠. 이거 정오 뭐 오지도 않는데. 정오 오니 좀 있으면 오죠. 돈도 많이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고. 돈도 많이 있다. 걸맞아? 그런 게 하주지 말고 내 속비나 고쳐둬가. 3,7,8,6 저 허리하고 허리 고쳐주세요. 네. 속비나 고쳐둬가. 남사방님 바지 너무 올려 입으시네. 바지를 어떻게 제발 안 감아. 올려 입으셨어. 그다 여기도,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아니 여기도 뭐 네일 아트 집이 있네. 뭐가? 네일 아트. 응? 이 집에 들어간다고. 이 집에 뭐하러 들어가노? 여기요? 구경할 뿐이야. 구경할 게도 없다. 나는 이 집에 들어갈 일이 없다. 네? 내가 이거 사러 이 집에 잘 안 들어간다. 뭐 살 데가 있어야 돼. 아, 네, 네. 지금 네일 아트 하는 곳에 들어가서. 네. 온 김에 네일 아트는 한번 하세요. 네, 언니 앉으세요. 이거 말 오늘 이거. 아 이거 말 오늘 내 사람 허리가 아파 자꾸 앉아야 돼. 아, 그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그 머리 자꾸 앉아. 아이고 손에 뭐 이 소주 한다고야. 아이고 안 할래. 반면 땡긴데 그런 게 해가 묘한다. 동네 사람 묘한다. 아니 엄마들 다 해요. 엄마들 아니, 다 해도. 손녀 보러 갈 동안만 해야 된다니까. 손녀 뭐뭐뭐뭐손 손톱도 안 이쁘면 손녀 못 보나. 아 손 이쁜데. 그러니까 이쁘게 하죠. 네, 손 이쁜데 언니. 안 할래. 내가 빠지게 그 과정에다가 욕한다. 하고 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오늘 내 손. 손이 먹고 노는 사람 하는 말을 하지. 그 농사도 안 찍고 뭐 노는 사람 말이지. 언니 여기 회센터 어머니들도 다 하세요. 그 손님 받고 하니까 이뻐야 되니까 그래 하지. 너무도 예뻐지세요. 나으러 시켜주지 마. 정님이나 가시게 해주지. 내가 그때 노인정 갔더니 노인정 할머니도 몇 분 했던데. 가긴 뭐래. 아니야 거기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요즘 환자들도 의사 손톱만 쳐다본대. 맞아요. 얼마나 깨끗한가. 깨끗한가. 손톱만 쳐봐도 보기는 뭐 위내시경 할 때 뭐 죽어가 눈 감고 있는데 뭐 보기는 뭐 보였나. 손톱이 이쁜 편이세요. 손톱만 이쁘면 막. 장모님 끝나고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자네는 남자분도 많이 하세요.
저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많이 적어졌어요. 아니 초등학교